이제 다음 중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래서 요령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쪽만 좀 알아두시면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헌법 학자들에 따라서 구별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속에 뭐 다른 권한도 막 집어넣는다고. 일단 행정부의 그 우두머리로서의 권한은 행정부를 지휘 감독권 있죠. 공무원 임명하거나 뭐 면직시킬 권한, 임면권. 임면권 그러면 임명권하고 면직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자라면 많이 들어오셨죠. 대통령령 만들어서 공포하는 사람. 법령을 또 집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국무회의 참석해서 국무회의 의장 역할을 하죠. 중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기타 국가원수의 권한인데요. 요건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원수의 권한 일일이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약을 체결한다, 비준한다는 것은 왜 조약 체결권을 대통령한테 주죠? 국회의장한테 주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조약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자, 괄호 3번 봅니다. 행정의 견제와 통제. 네, 이건 서로 견제한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 사법 넘어가고요. 밑에 봅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특징. 이것도요. 이것도 별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아까 했던 그 지위와 권한 있죠. 대통령이 어떤 지위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걸 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36페이지에 가면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바로 3권 분립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때 사법부 속에 헌법재판소도 같이 설명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는 제4부다, 네 번째 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자, 요거는요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괄호 2번에 사법권 독립이 중요한 거야. 사법권. 여기서는요, 네, 사법권 독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법권은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냐? 바로 첫 번째 법원 자체가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판사들에게 일일이 뭐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판사를 겸임하거나 행정부 장관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판사를 겸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유신헌법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법원 판사까지도 임명권을 행사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신분상 독립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독립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신분을 독립시켜야 된다. 신분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네. 이 신분 보장, 이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네, 탄핵받지 않고는 그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관직에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받아서 헌법재판소가 탄핵하거나, 네. 그리고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학 처분.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은 이제 징계에 의해서만 받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직, 감봉뿐만 아니라 징계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뭐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 법관들은 정직, 감봉 그리고 불리한 처분이라고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견책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판사들은요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야. 판사를 파면하려면 오로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탄핵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고 있죠.
기타 법관의 신분상 독립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누구는 누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얻어 대통령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로 얻어 대통령 임명하며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로 얻어 임명한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들. 네. 일반 법관은 그런 말들이 없죠. 그리고 임기가 또 다르고요. 임기는 10년입니다. 일반 법관은 10년이에요. 근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또 6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에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하죠. 네, 이게 제가 요령. 자, 우리 헌법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 대통령과 요 대법원장입니다. 중임할 수 없다는 건 평생에 두 번 할 수 없다 이거야.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대법원장은. 결국은 신분상 독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신분을 독립시켜야 됩니까? 바로 재판상 독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 세력의 간섭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대법원장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독립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판상 독립입니다. 재판상 독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7페이지에 법원의 조직과 기능. 법원의 조직 그리고 기능 나왔어요. 조직은 최고법원이 이제 대법원이 여기 있죠. 그리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지방법원급으로 뭐 가정법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법원도 있고, 고등법원급으로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도 보통 군사법원이 있고 고등군사법원이 있어요. 군사법원. 대체적으로 삼심제를 취하죠. 군사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재판하는 거 군사법원이잖아요. 1심, 2심, 3심이에요. 1심, 2심, 3심. 재판의 종류도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요 권한은 첫 번째로 이 기능. 요 기능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하는 거지. 이런 재판하는 거야. 재판이라는 거는 분쟁을 확정시키는, 분쟁을 판단하는 거야. 어느 쪽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재판이고, 두 번째로 바로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라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제청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청권. 위헌법률 심판권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이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제청한다, 청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건 어디다? 법원이 하는 것이다. 아시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고 있습니다. 아, 요거 명령,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이런 거. 규칙,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선관위 규칙 이런 규칙 있고.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부가 하는 처분이죠.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하고, 아니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법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거야. 근데 법원은 단지 제청 권한이 있을 뿐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심사한다고? 바로 법원에서 심사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나눠놨어. 권한을 양쪽에다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다 나눠놨습니다. 자, 137페이지 아래에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제도 해가지고 심급제도라고 나오죠. 신급제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3심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2심, 1심. 근데 사건은 지금 형사재판과 일단 민사재판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그건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 1심에서 단독 판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네. 2심에서 이제 지방법원 합의 부과합니다. 이 경우는. 이거 이제 대법원으로 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면 이것이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으로 가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판사가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판사는 판사가 한 명이에요. 이거는 판사가 세 명이라는 뜻이고, 세 명. 네, 대법원은 똑같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을 항소한다라고 얘기하고, 2심에서 3심으로 하는 것은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야. 불복하는 거. 이게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상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행정소송도 3심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거기 신급제도에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단심으로 하는 단심제가 있습니다. 단심으로 하는 선거제도가 있어. 선거. 자, 우리 선거제도가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네,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 네, 그리고 시도 비례대표 선거. 요 네 가지는 대법원에서 단심을 합니다. 대법원. 나머지 어떤 선거들이 나오면 그거는 2심을 한다고 기억하면 돼요. 고등법원이 1심, 그 다음에 대법원이 2심. 이런 중요한 선거들은 네 가지는 대법원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자, 기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서 재판 공개주의는 뭐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은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려면 됩니다. 이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막 고문에 의해서 했지만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증거재판주의. 그 다음에 합의제가 있다 하는 거 아까 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 구성 두 번째 칸에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333 법칙이야. 그래서 9명 중에 3사람은 국회가 선출하고 3사람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 9명을 전부 임명을 해요. 이 재판관 9명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그렇지만 그 중에 3명은 국회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기능 5가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여러분,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실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재판에 붙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법률이 혹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가 있어.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재판을 받던 사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하면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제청한다고 나오는 거죠. 이때 그러면 헌법재판소 9명이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만일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결정하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 법률은 없어져 버립니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 헌법소원심판 나왔어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청구하느냐도 잘 보세요. 아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청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법원이 제청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버립니다. 탄핵심판이라고 있어요. 공직자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심판제도는 먼저 국회가 소추한다고 표현하죠.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도 6명 이상 찬성해야 그 공직자는 파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야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섯 명이 찬성하지 않았을 거야. 아시나요? 그때 몇 명이 과연 찬성했는지는 역사적인 비밀로 남겨졌습니다. 그냥 지금 묻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 심판만큼은 몇 대 몇이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니다 이 경우에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차후에는 탄핵 심판이 벌어지면 몇 대 몇으로 결론하는지 진짜 알 수 있게 됩니다. 위헌정 당해산 심판 바로 재작년에 벌써 통합진보당이죠. 통진당.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거 아시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정부가 제소하는 거야 이거는. 네, 정부 즉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그럼 정적 6명 이상 찬성하면 됩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6명이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 권한이 권한쟁의 심판이야.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을 막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간에 한강 수역을 둘러싸고서 무슨 이거는 나의 권한이다 막 이렇게 다투게 되면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요거는 해당 기관이 제소하면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 정적수가 요게 다르죠. 예, 재판관 9명 중에 7사람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9명 중에 4명만 찬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7명이 참석해서 4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6명 이상 찬성이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최소 4명만 찬성해도 이게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보충학습은 헌법소원, 아까 위에 봐서 헌법소원이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몇 번 우리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사회과목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이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충학습으로 집어넣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헌법 법률을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 학생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헌법소원 어떤 나라든지 일단 첫 번째 유형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원칙이에요. 헌법소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뭐냐?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나를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헌심사형이라고 나오죠. 위헌심사형이 바로요. 조금 전에 아까 위에 했던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기능 있잖아. 위헌법률심판제도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아까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원래 위헌법률심판권이 헌법재판소가 있다겠지? 네. 그런데요, 요게 여기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쟁청권이 있다겠죠? 근데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사실은 재청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이 또 있어요.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권, 그 다음에 법원은 재청권,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은 신청권이 있어. 이 신청권이 뭐라고? 법원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판사님, 위헌법률 심사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재청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기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뜻이야. 요 신청을. 네. 기각하면 바로 두 번째 유형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바로 요 국민 있죠? 신청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지금 적어놨고요. 요건 응용해서 몇 번 출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객관식 문제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39페이지 아래에 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이 있고요. 주민자치는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한다는 의미.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의미.
이렇게 이제 개념들, 역사적인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140페이지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나오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뭐 보통지자체와 특별지자체로 나눕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눠요. 광역단체는 17개가 있죠, 현재.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해가지고. 근데 그 기초단체는 시, 군, 구가 있고요. 요 두 가지, 광역과 기초를 합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부르고, 거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어. 요건 지방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자치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제도가 하나 여기 들어갑니다. 조합. 자치단체끼리 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광역, 수도권 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도, 인천이 합해져가지고요. 자, 기관 보면 지방의회가 있고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방의회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일 나눠가지고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도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밑에 괄호 3번 주민의 참여제도가 또 있어요. 주민의 참여제도. 원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처럼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죠. 간접 민주주의 제도야. 주민들이 직접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아가지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의 세 번째 칸처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정권 행사하는 수도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거기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제목만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주민투표. 뭐야? 주민투표는 네, 그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주민소환. 주민소환 제도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거죠.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조례 재정개표 청구권이 있는데 원래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달라 또는 폐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상급기관인 시장한테 이 구청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주민감사 청구제도. 청원제도도 있죠. 여기 하나 안 써놨는데 주민소송제도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주민소송제도도 있습니다. 주민소송. 아무튼 지금 의미만 간단히 말한데 아마 몰라요. 이제 사회과목에서 아직 본격적 출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9급 시험이니까 행정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죠. 이제 그걸 선택하는 분들은 요걸 자세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 거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쭉 넘어가세요. 뭐 OX 문제가 있고 또 객관식 문제가 쭉 있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도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반드시 뭐 처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홀수 번호라도 꼭 뭐 풀어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국가 통치 구조 파트여서 그런지 네 객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6개의 문제를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또 만들 텐데 문제집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헌법이 끝났어요. 헌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생활과 관련된 법에서 페이지 170에 네, 제4장 4장 개인생활과 관련된 법. 네, 개인생활 관련된 법. 그러면 딱 떠오르죠. 이제 민법 주로 여기서 이제 민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 우리나라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딱 있잖아요. 거기 맨 처음에 보이는 표에는 우리 법을 크게 공법과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기억이 나요. 그죠? 공법과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거. 그럼 민법은 바로 여기죠.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공무원이 되셨을 때는 공법을 적용하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행정법 분야지. 그렇지만 공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공무원일지라도 바로 민법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야말로 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공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법인. 그러니까 행정법, 즉 공법에 규정이 안 되는 것은 민법이 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근대민법의 3대 원리와 현대민법의 3대 원리가 나옵니다. 근대민법.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있을 거예요. 현대민법. 현대민법의 3대 원리. 3대 원리. 요건 다시 근대민법을 수정했다 해가지고 수정. 민법의 수정 원리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권 절대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존중. 뭐 재산권 절대.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 재산권은. 재산권을 자 일단 근대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18세기에서 19세기쯤 시민혁명 이후에. 그럼 이때는 천부인권이다 해서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20세기 오면 어떻게 바뀐다고? 아까 봤죠?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운영돼야 된다. 공공복리 적합성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 상대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원칙으로 바뀝니다. 근대민법에는요 법률행위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 대원칙이 있었어. 개인의 자유에게 그 당시에는 자유가 중시됐잖아. 자유에 맡겨야지 국가가 함부로 여기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이 계약이라는 것, 법률인 것도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성의 원칙으로 바뀝니다. 계약 공정성의 원칙이다. 그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면 국가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행위의 자유원칙 속에는 그 내용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자유다 이거입니다. 상대방 선택하는 거 내용. 그 다음에 체결할지 여부 있죠.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도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대방 선택 자유 무한정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여자라고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로계약도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아, 내용을 정한 것도 불공정한 내용이 거기에 담기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제한 이자 제한법 같은 게 있잖아요. 고리채 같은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자로만 한다 이제 돼요. 체결 여부. 만약에 의사 어떤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아 저 사람은 평소에 꼴 보기 싫어해가지고 난 당신 치료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오히려 의사가 처벌받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어때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오늘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 원칙. 자 과실 원칙에서 과실.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것은 뭘 잘못하는 거지. 잘못했을 때만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요 과실 원칙을 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사실은 산업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시기하고 겹쳐져.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주들이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주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면 누가 기업 활동을 매달리겠느냐 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혹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이웃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지? 그럴 때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주민들에게 분명히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 과실이 없는데 무슨 피해가 발생해? 피해 발생합니다. 과실 없.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오염물질 기업 활동을 하는데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가는 방출 허용 기준을 정해놔요. 법으로. 그 어떤 기업이 그 허용 기준에 맞게 방출했어. 그럼 그 경우가 바로 뭐야? 무과실인 경우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지만 혹시 그 물질 때문에 주민들 중에 혹시 체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체질이 민감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럼 그때도 보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171페이지로 갑니다. 아, 171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요거 근대민법, 현대민법. 171페이지 아래쪽에 권리능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리능력. 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먼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 능력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민법에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혹시 계약서를 꾸미죠? 계약서 아래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옆에 도장이 꽝 찍혀져 있을 거야. 이 도장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권리 주체예요. 권리 주체. 근데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연인, 살아 숨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무슨 주식회사 이름으로 딱 찍혀도 되는 거야 계약서에는. 그래서 주식회사 자체가 법인이고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어떤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찾아보니까 무슨 회사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장 명의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법인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연인이라는 것은 생과 사,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때를 권리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주체가 되는 거야. 이때가 권리 주체예요. 근데 태어난다는 것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학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법에는 그냥 살아있는 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우리 학설이 완전 노출설이 통설이에요. 완전 노출설. 그러니까 태아로 있는 상태는 아직 사람이 아니고요. 태아가 엄마 몸 바깥으로 완전히 발가락 끝까지 나왔을 때 탯줄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발가락 끝까지 나오면 일단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죠? 민법적으로는. 그거 완전 노출설이에요. 참고적으로 형법 있죠? 형법. 형법상은 진통설입니다. 진통계시설. 그래서 이제 그 분만이 시작되죠.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산모로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형법조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어떤 놈이 낙태를 시도하죠. 낙태. 낙태를 하면 이거는 낙태죄가 아니라 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되기 전에는 이제 낙태죄가 따로 있는데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거고, 이 그 죽었다는 얘기는 민법에서는 뭐냐면 이제 맥박이 종지되는 것이다. 맥박 종지서. 맥박, 그죠? 맥박. 다른 말로 이제 심폐 기능 정지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뇌사설 많이 들어보셨죠? 뇌.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제 뇌사가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뇌사. 근데 민법적으로는 아직 뇌사 상태에서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완전히 끊쳐야 비로소 사망한 거야. 이렇게 아시고요. 태아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자연인과 관련해가지고, 태아 있지, 태아. 지금 요게 이제 태아가 문제가 되는데, 태아는 완전 노출설에 따르면 아직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태아는 거의 대부분 99.9% 사람으로 완전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네. 그런데 저 완전 노출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아도 일정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지?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일부는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등장하는 거 일부 상소 있습니다. 상보, 상소, 유증.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있죠? 요거 세 가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태아로 있는 사이에 혹시 아버지가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때도 이 태아는 자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증이라는 거는 유언으로서 증여를 한다는 뜻이야. 원래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 중에 일부를 저 태아한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꼭 아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유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많아. 근데 그중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어요. 그럼 엄마 자체도 그 운전 잘못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태아가 이제 살아서 태어나면 혹시 태아가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기형아로 태어났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태아 자신의 몫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172페이지에 출생과 사망 시기가 나오고 있죠. 출생 시기는 완전 노출설이다. 민법. 형법으로는 뭐라고요? 진통설이다. 수정설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헌법에서 보면 간혹 태아도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상으로는요, 태아 있죠? 태아도 기본권 주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마 수정서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 개념 알아두세요. 동시사망의 추정. 가령 뭐 선박이 침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었다든지 항공기가 추락해서 아버지와 딸이 같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상속관계를 계산할 때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상속관계가 확 바뀝니다. 사실 우리 민법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시 사망한 것으로 똑같은 동시 사망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1초라도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일단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사망한 사람끼리는 서로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란 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재산권이 넘어가는 것이 상속이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상속관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버려. 그럼으로써 이제 상속관계를 해결해놓고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만약에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가지고 아버지가 1초라도 먼저 돌아가셨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그 사실에 의해서 상속관계가 다시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라고 합니다. 동시사망에 간주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망. 또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분명히 이분이 돌아가신 건 틀림없는데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을 수가 있죠. 예전에 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호적관소가 아니라 관공서의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죠. 그래가지고 시읍면장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요 시읍면장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장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사실이 기재됩니다. 인정사망. 자, 실종선고라는 게 있죠. 실종선고는 부재자와 관련되는 건데 부재자는 집을 떠난 사람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요 뭐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집을 떠났어.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불명하네. 연락이 안 와. 야,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하지 않고 어디 그냥 혼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살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생사가 불명한 거야. 아까 위에 인정사망이나 동의사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데 실종선고는요 사고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문제점 남아있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실종된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어야 이걸 처분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없으니 마음대로 처분도 못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혼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종선고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이 실종기간이 보통 실종은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면 이제 가족이나 이해관계자들은 가정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실종선고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럼 실종 선고 결정이 나면요, 이 사람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되냐면 바로 그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다시요 정리하면 생사 불명 여기다 할까요? 네. 요때 생사가 불명했어.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이제 실종 선고 심판 청구하면 실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사망한 거냐?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러면 이제 상속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요.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야? 의사, 아니, 권리 능력을 봤죠? 자, 권리 능력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 의사 능력이라고 있어. 권리 능력자라서 의사 능력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젖먹이나 정신병자나 만취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지?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우연히 또 썼다. 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도장을 우연히 찍었어.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의사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야죠. 이 사람은 당연히 무효야.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비록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또 역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게 행위 능력이요. 행위 능력의 개념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의사 표시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성립시키는 법률상의 자격을 줍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똑같은 나이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그지? 근데 이제 바보스러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국가는. 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혹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법은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 법률 행위만을 국가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행위 능력이야. 그런데 각 개인의 행위 능력을 일일이 매번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형식적으로 정해버립니다. 일단 그래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갖추고 있지 못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혹시 계약서를 꾸미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어떤 애가 있어. A라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얘가 5억의 그 부동산을 갖고 있어. 네. 얘 재산이죠 사실. 미성년자도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조그만 애들도 막 주식을 뭐 10억 원씩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잣집 아들들은.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이 부동산 처분하는 계약서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얘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계약을 했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나중이라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은 효력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취소하면 마치 계약을 꾸미지 않은 것처럼 처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미성년자의 제한 능력자 제도예요. 다만 자 173페이지 내가 내용을 많이 적어놨는데 173페이지 보시게 됩니다. 만 19세 이르지 않은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만 19세.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누가 취소한다고?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미성년자가 단독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요거는요, 이따가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처분이 허락돼. 여기서 정리하죠. 단독적으로 가능한 거. 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바로 용돈 같은 거죠.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용돈. 그 다음에 허락된 영업. 영업들 중에 법률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만을 면제받거나 또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경우. 이게 뭐죠? 권리만을 취득할 수 있어. 권리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부터 뭐 증여만 받는 경우에, 증여만 받으면은 여기 해당되는데, 혹시 증여를 받는 대신에 이 미성년자가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년 의제인 경우. 자, 요게 말이죠. 성년 의제 이야기는 요 페이지에도 나오죠, 지금. 성년 의제는 그 네 번째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 의제 된다.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아, 일단 우리나라는 18살이 되면 남녀, 18살이 되면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8살이면 아직 미성년자지.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해요. 그럼 일단 혼인했죠. 그러면 민법적으로는 어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야? 자기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년 의제입니다. 휴, 됐네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얘기는 그만하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금치산자하고 비슷한데 피성년 후견인은요, 뭐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원인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미성년자하고 똑같지. 근데요, 예전에 금치산자 규정이 있었을 때는 없었던 규정이 새로 생겼어. 요 피성년 후견인 제도가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어요. 근데 요때 이제 현실이 많이 변해서 이런 규정을 뒀어.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물건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 일상적인 물건, 라면을 산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밑에 뭡니다. 피한정 후견인. 자, 이건 피성년 후견인보다 정신적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약한 경우에 불과하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이 아니라 처리할 능력이 좀 미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단독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전에 만일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해놨는데 단독적으로 했죠. 그때는 또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물건의 구입은 또 혼자 가능해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피특정 후견인인데 특정 행위,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개념 정도였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기출문제들 보면 174페이지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174페이지. 요걸 그림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한능력자가 있고 계약의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계약이 일어납니다. 여기 법정 대리인 있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등장인물 세 사람이야. 그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고 이쪽에서는 철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철회나 취소는 한번 결과적으로 비슷한데 계약을 철회한다 이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한 능력자야. 아이 기분 나쁘다 이거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철회하는 대신 혹시 이걸 살리고 싶을 때도 있지. 살리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확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뭐냐면은 제가 체결했던 계약을 효력을 유지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걸 최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개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응용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데 응용 문제 이런 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아이가 미성년자인 홍길동이가 그 집안에 가보인 1억 원짜리 도자기를 갖고 나가서 이게 비싼 건지 모르고 헐값에 팔고 왔어요. 이 경우에 이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 무슨 능력을 거론해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능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권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이에요? 하면 행위 능력이라고 해야죠. 그치?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서 뭐 어떤 사람이 막 만취한 상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의사 능력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고, 네, 쉬었다가 이제 계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